안녕하세요. 윤스 요가 미니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위로는 머리, 목, 어깨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골반, 다리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척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우리 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풀어주고 바로잡아주게 되면 전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북목 일자목, 우리 요즘 너무 많죠. 거북목 일자목만 따로 풀어주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목에 부담이 되고 풀어지는 효과는 볼 수 없는 반면에 척추 전체를 풀어주고 바로잡아줄 때에는 부담 없이, 부작용 없이 가장 완전하게 교정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척추를 풀어서 전신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세요. 뒤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주세요. 또는 이게 힘드시면 깍지 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손목을 잡으셔도 돼요. 자, 거기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쭉 펴줍니다. 명치로부터 가슴, 어깨, 팔, 손끝까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죠? 힘으로 버티지 말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쭉 펴서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그래서 먼저 구부정했던 가슴 명치가 펴지고 날개죽지 척추 뒤쪽 중앙이 수축되고 있는 걸 느껴주세요. 자, 여기서 어깨 힘은 풀고 천천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오시면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기울여서 이마가 바닥에 닿으시는 분은 이마를 바닥에 대주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되는 데까지만 내려오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어깨 힘은 풀고 천천히 팔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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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봅니다. 어깨 관절이 부드럽게 사방으로 늘어나면서 팔이 위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어깨에 힘을 풀수록 어깨 관절이 더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를 힘을 푼 채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좌우로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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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서 어깨 관절 주변을 살살살살 늘리고 당겨서 풀어줍니다. 아주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자극이 조금 강렬할 수 있지만 이따 올라와서는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자, 흔들던 걸 멈추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 반대 손목 잡아주셔도 됩니다. 팔꿈치를 다시 한번 쭉 펴주세요. 그리고 척추를 펴준 가운데 팔을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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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세요. 그럼 이 척추의 중간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이때 여유가 있다면 팔을 엉덩이 쪽에 붙여서 쭉 내려주세요.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부드럽게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팔은 내리고 명치 아랫배를 쭉 내밀어줌에 따라서 척추 앞면 전체가 늘어났다가 풀어지고 늘어났다가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척추 중앙까지 늘려주셨다면 한 번 더 쭉 엉덩이 쪽에 붙여서 당겨 내려주시고 아랫배와 치골 쪽을 쭉 내밀어주시면 아래쪽 골반 쪽에 척추까지도 마디마디마디 열릴 거예요. 풀었다가 한 번 더 쭉 내리고 아랫배를 내밀어 줬다가 풀었다가 몇 번 반복합니다. 둘, 다시 한 번 더 늘려주시고 여기서 어깨, 허리, 엉덩이 힘 풀고 목과 어깨 다 풀어놓고 숨 쉬어줍니다. 풀고 양손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다시 한번 구부러뜨리지는 않지만
사뿐히 좌골을 내려놓습니다. 양어깨, 견갑골, 가슴속도 부드럽게 바닥으로 풀어놓습니다. 편안한 이완과 호흡 속에서 늘려주었던 척추, 머리끝, 손끝, 다리 발끝까지도 가벼워집니다. 풀어지는 걸잘 느끼면서 전신을 꽉꽉 조였던 세포의 긴장을 쫙 열어보세요. 온몸에 비단 그물망을 풀어주는 것처럼 전신의 긴장을 사방으로 열어 풀어내고 허공에 몸을 맡겨 놔버리고 쉬어줍니다.